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시 후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또는 초록우 산울이잖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환율이 또 요동을 치고, 지금 금리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 그 다음에 나스닥 S&P 500 선물 좀 보겠습니다. 주가는 내일 오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달러 인덱스인데요. 지금 2월 25일 저점으로 해서 3월 31일 고점까지 해서 지금 한50% 정도 지금 되돌리고, 예, 지금 드래곤플라이 패턴 뜸 떴습니다. 단일 캔들로서는 상승 반전의 캔들로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지금 전환선 기준선 밑에 있고, 네, 후행스팬도 캔들 밑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인 것 같지만, 상승에 대한 일부 조정이다. 조금 깊게 나왔는데, 좀더 보시면, 여기 구름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0%와 61.8% 그 사이에 있습니다. 구름대가. 그래서 지금 고기 내려오기도 전에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자 얼마나 세게 들어올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한 달러 약세로 가는지 한번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목표는 94까지 열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유로로 보시면 유로는 반대죠. 고점에 대해서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갔는데, 유로 같은 경우는 요 구름대, 거기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현재 50%,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해서 50%까지 반등을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 그레이브스톤 도지 뜨고 있고요. 여기서 앞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반등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유로 약세, 달러 강세 모습이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달러 약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로가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모습을 띠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환선 기준선 이제 호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좀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50% 저항과 그다음에 이 구름대 저항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더 들어올지는 좀더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 영상에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3에서 5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3에서 그다음에 5, 이 숫자가.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유로 약세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실질금리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0.64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실질금리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플러스 영역으로 간다라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가는 경우. 요거를 잘 체크하시고, 지금 0.6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10년 국채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플러스 영역으로 가버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채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보시면, 이렇게 1.6에서 안 내려오고 있죠. 계속 여기 지지, 지지, 지지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1.32% 지금 위로 이제 솟아오르려고 하는, 그래서 이 박스권이 이제 벗어나지게 되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이죠? 보시면 자 내려오고 올라가고 자 내려오고 자 다음 번은 순서가 올라가는데 뚫어버리면, 또 아니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자 계속 박스권, 그죠? 자 그래서 요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듯이 30년물, 그죠? 10년물, 30년물, 그 다음에 금리차 다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 같은 경우는 1.47, 1.5를 살짝 밑으로 벗어났는데, 그런 흐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안정세를 접어들었죠. 3월 18일부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올라가느냐?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내려오느냐? 네.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 앞으로 계속 유지할 공산이 크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WTI 원입니다. 예.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는데, 예. 기준선 꺾였고, 지금 구름대 안에서 헤매고 있죠.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쪽 음봉, 3월 18일 이때 음봉이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아직도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더 추세적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지금 박스권인데, 예. 앞으로 이 박스권, 요거, 잘 보십시오. 얘 이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위로 올라가자니 여기 저항이 심하고, 내려오자니 또저 지지도 할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구름대 안으로, 구름대 안에서 헤매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 자, 유가가 계속 이 정도만 60불만 유지해도 상당히 물가 상승에 압력을 받겠죠. 그런 부분들도 꼭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네, 꼭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가는 우리 그 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니까요. 잘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가격만 잘 유지해도 상당히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잘좀 참고하시고. 자, 비트코인 상당히 핫하죠, 지금 요즘. 네. 상당히 뜨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인베이스라 그래서 지금 상장을 이제 내일 상장을 할 건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급등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쇠기형이에요. 네, 쇠기형. 네. 지금 제가 요거를 다시 좀 그려보면 자, 요런 쇠기형으로 지금 예, 지금 4파 여기가 끝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상당히 일봉에서 이렇게 명확한 모습을 보이기가 자 쉽지가 않은데요. 네. 예. 그래서 잘좀 보시고. 그래서 1, 2, 3, 4, 5. 예. 자, 파동, 쇠기형이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네. 그래서 엔딩 다이고날 모양을 딱 띄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신호가 아닐까? 아니면 좀더 위로 올라가서 예를 들면 자, 여기 고점을 연결한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요 상황. 그래서 얼마까지? 6만 6천, 6만 7천 달러까지 열어놓으시고 6만 7천, 네. 그러고 나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 자, 올라갈 때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완벽한 엔딩 다이고날 패턴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자,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끝나면 네, 엄청난 엔딩이니까 종결 쇠기형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엄청난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왜? 지금 이쪽과 이쪽이 다이버전스가 생겼다. 그러면 일봉에서는 어떨까? 네.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다이버전스 생겼고 지금 계속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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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다 고점이 이제 증가가 된 거거든요. 네. 여기가 가장 높고, 가장 낮고, 여기가 가장 높고, 여기가 가장 낮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보십시오. 이렇게. 예, 완전한, 예, 다이버전스. 고점은 증가하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저도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네 개가 이렇게 겹치는 건 처음 봅니다. 예. 거기다가 패턴까지, 엔딩, 예, 다이애고널까지 패턴이 생겼고, 앞으로의 흐름이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내일
코인베이스 그 ETF, 네, 그게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자, 소문에 사서, 자, 뭐에 팔라? 네, 뉴스에 팔라. 자, 글씨가 좀 서툴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지금 꼭지에 와 있다. 자, 앞으로 비트코인, 만약에 제 시나리오대로 엔딩 다이아고널이 돼서 이거를 붕괴시키기 시작한다라면, 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예,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모습이 나왔다. 예, 그래서 오파동 끝에 엔딩 다이아고널, 그 다음에 예, 엄청난 네 번의 다이버전스에 예, 하락까지 겹쳐진다면 이건 사상 초유의 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파동 관점이나 추세 관점, 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표 관점 다 봤지만 예, 상당히 지금 예, 역사적 고점에서 좀 이러고 있다. 그래서 캔들 패턴으로 보면 네, 이브닝 도지스타. 예,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어마무시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비트코인 폭락, 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증시인데요. 네, 오늘 예, 자, 제가 지지 저항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여기 붕괴시키고 나서 저항받고 내려오다 또 저항받고 또 내려왔죠. 그 퍼센테이지가 38%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중에 살짝 반등인데 희마리가 없다. 그러면 얘랑 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랑 연관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후행스팸 밑에 있고요. 예, 그다음 후행스팸 밑에 있고 구름대 밑에 예, 그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밑에 완벽한 하락 추세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네. 코스피는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예. 요거 바 차트인데 지금 중국 증시랑 약간 디커플 돼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중국 완전히 무시. 그죠? 그다음에 예. 다른 거다 무시하고 지금 예, 어딜 따라가냐면 예,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예, 언젠가는 네, 예, 얘랑 같이 커플링하는 관계가 나올 것이다. 주의하자. 뭐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십시오.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죠. 네. 근데 중국 증시는 계속 내려간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S&P 500 선물 주봉인데요. 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네, 완벽한 다이버전스 생겼습니다. 진짜 주의 구간에 와 있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네, 계속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계속 역사. 그래서 언제 꼬꾸라질지가 중요하고 어떤 그 신호, 고점 신호가 나오기를 바래야죠. 예, 아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 네, 어마무시한 지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잘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네. 마찬가지죠. 얘도 고점을 여기 선물 살짝 지금 넘었거든요. 예, 얘도 다이버전스. 네. 자, 여기도 다이버전스. 여기도 다이버전스. 결국에 무슨 얘기냐. 예. 한 번은 꼬꾸라질 것이다. 왕창. 예. 잘 보시고. 여기서도 요게 다이버전스거든요. 네,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주봉에서 요거, 예, 그 다음에 요거, 그러고 나서 폭락. 네, 근데 얘는 여기 이렇게 다이버전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고점, 고점, 고점인데 고점, 고점, 고점이 또 낮아지죠. 네,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쪽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건 뭐냐? 거의 끝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자꾸 주의하라. 야, 근데 어떤 또 베이비는 와갖고 야, 뭐 틀린 거 계속하면 뭐 하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시장을 자꾸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밑에 추세선 위에 있는 추세대 말고 밑에 있는 추세선을 잘 보시면, 네, 지금 거기 걸렸어요. 예.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갈지는
두고 봐야죠. 아, 그 다음에 파동 제가 여기 카운트 했던 거는 다 이제는 다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RSI 지표를 보니까 예,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조만간 얘는 고점 칠 가능성도 높고, 자,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 같은 경우,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예,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예, 어떤 고점 부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에도 지금 상승 중에 있죠. 예.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고점이. 왜요? 네. 고점, 고점, 네. 고점들 찍을 때 보시면, 예, 여기 근처 갔다가 다 내려오죠. 이렇게. 네.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죠? 예. 항상 그러면 지금 현재, 예, 여기 저점으로부터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봉에서 엄청난 다이버전스, 네. 그러면 조만간 얘도, 예, 앞으로 폭락 예정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P 500, 예, 선물,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예,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있다. 폭락 가능성이 있다.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안 열어 놓으시면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지금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 네, S&P 500과 나스닥 선물에 대한 다이버전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지금 원래는 이쯤에서 좀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양책, 그 다음에 어마무지한 그 돈풀기로 인한 네, 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 상승은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예, 지금 몇달 동안 이렇게 부양책에 의한 상승이 있었고, 앞으로 몇달 동안 또 횡보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상황을 잘 챙겨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지금 환율도 지금 널뛰기 좀 하고 있고요. 금리는 횡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네, 공부 채널 투자는 알아서 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네, 팩트는 꼭 보셔야 되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